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반대 등의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데요. 대한민국 첫 상업용 해상풍력발전단지인 제주 탐라해상풍력이 6년 반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최한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 바다에 늘어선 풍력발전기. 길이 수십 미터의 날개가 바닷바람에 쉼없이 돌아가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지난 2017년 9월 상업운전에 들어간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엔 설비 용량 3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기 10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년 365일 가동되며 약 2만 4천 가구가 쓸 수 있는 8만 5천 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650억 원이 투입된 탐라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국내 첫 상업용 해상풍력단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음과 해양 생태계 훼손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습니다. 막상 준공이 된 후 평가는 달랐습니다. 발전에 따른 소음은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에 묻혔고 발전기를 지지하는 수중 구조물이 인공 암초 역할을 하며 어족 자원은 더 풍부해졌습니다. 운영사인 한국남동발전의 수익 공유로 인근 마을엔 경제적인 여유도 생겼습니다.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매년 이루어져요. 100%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탐라 해상풍력이 6년 반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시공에 참여한 국내 업체들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탐라 해상풍력은 약 98%와 29%의 높은 가동률과 평균 이용률을 기록해왔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이를 토대로 또 다른 국내 사업에 참여하거나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급 실적이 있어야 금융 조달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금융 조달, 뭐 보험 가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리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국내에서 실적을 어느 정도 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남동발전은 탐라 해상풍력단지에 72메가와트 규모의 설비를 확충해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지금 탐라 해상풍력을 한 6년, 7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 이제 해상풍력 사업이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후속 사업을 이제 점점 더 확대를 해서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순조로운 계획 추진을 위해선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전력망 확충 등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업계에선 말합니다. OBS 뉴스 최한송입니다.